안녕하세요. 집들이TV 우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소개시켜드리러 나왔습니다. 여기 현장 원 분양가에서 1억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한계동 7층 29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는 지하주차장으로 자주주차 100% 가능하신 현장입니다. 위치는 지하철 5호선 방화역과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신방화역 또한 이용이 가능하신 위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는 병의원, 마트, 재래시장, 편의점, 생활 인프라가 도보 2분에서 5분 안으로 다 이용이 가능하신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 중, 고, 학군 또한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어서 자녀분들 통학하시기에도 정말 편리하실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대가 방 3개, 화장실 2개, 4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그럼 집 보러 가보실까요? 자, 이곳은 전실인데요. 전실을 보시면 먼저 하프장 두 곳으로 잘 나눠져 있고 허리선반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뭐 디퓨저 놓고 이렇게 화분이나 인테리어 소품 놓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키 큰 장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키 큰 장에 전신 거울까지 되어 있어서 외출하실 때 옷 매움새 한번 다듬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 화이트 톤으로 지금 밋밋하지 않게 템바보드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쁘게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띄움 시공도 되어 있어서 데일리 신발 보관 용이하실 것 같고요. 바닥은 타일 재질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일관소 등 스위치 버튼 되어 있어서 외출하시거나 귀가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한번 돌아와 보실게요. 자, 먼저 거실인데요. 거실을 보시면 지금 양쪽에 TV 단자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느 쪽으로 TV를 설치를 하셔도 다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나는 이쪽에 TV를 설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쪽에 TV를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이쪽에 하셔도 됩니다. 소파는 지금 여기가 지금 모델하우스로 꾸며놓은 곳이라 이쪽에 소파를 대체해 두었는데요. 보시면 고급스러운 아트홀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소파 지금 한 5인용 소파를 놨는데도 정말 넉넉한 공간이 남고요. 이쪽 보시면 템바보드로 밋밋하지 않게 화이트톤 템바보드로 이쁘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까지, 공기순환기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정말 넓은 거실을 자랑하고요. 지금 색감 또한 정말 따뜻한 색감으로 집을 들어왔을 때 정말 따뜻한 색감이 돼서 편안한 포근함을 주는 색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방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선호하는 구조, 디귿자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아일랜드 식탁은 한 단계 낮춰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편하게 낮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식사 편하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인테리어 조명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두 구, 하이라이트 한 구 잘 시공이 되어 있고 후드도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화이트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수납장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주방창 또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요리하실 때 환기 걱정이나 냄새 걱정 없이 활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사각 싱크볼도 넓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밥솥 넣는 자리, 전자레인지 넣는 자리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와, 이거 보시면 냉장고가 지금 양문형이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크게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걱정 없이 뭐 양문형 냉장고 하나, 김치 냉장고 하나 두 개를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 나오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안방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자, 이곳은 안방인데요. 와, 사이즈가 정말 너무너무 크게 나와 있어요. 지금 침대를 하나 여기 좀 띄워서 침대를 놨는데도 퀸 사이즈 침대를 놓는데도 요 정도 넓은 공간이 많이 남고요. 만약에 고객님들께서 뭐 가구 배치를 하시고 이쪽에는 뭐 붙박이장을 놓고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붙박이장 놓고 파우더룸 놓고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문도 크게 나 있어서 채광이나 환기 걱정 없이 활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비밀의 공간이 하나 또 숨어 있는데요. 자, 따라와 보시죠. 자, 안방에 이런 공간이 숨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뭐 다용도실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잔짐, 뭐 골프백이나 뭐 캐리어 이런 잔짐들 보관하시기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창도 나 있어서 뭐 냄새 걱정 없이 여기다 짐 보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음 부부욕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곳은 부부욕실인데요. 와, 부부욕실이 샤워도 가능할 정도로 크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환기창도 되어 있어서 뭐 습기 걱정이나 곰팡이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해바라기 수저, 샤워기, 그리고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장 수납장으로 욕실 용품도 충분하게 수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신다는 점. 다음 두 번째 방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길고 잘 넓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 거주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녀방으로 활용하시기 너무나도 큰 방인 것 같은데요. 자녀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쪽에 침대를 배치를 하시고도 공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서 뭐 책상 배치하고 옷장 놓고도 충분한 여유 공간이 나오고, 이쪽 방의 두 번째 방에는 창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뭐 채광이나 정말 환기 걱정 없이 활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 각방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워, 나는 추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쪽 방에는 뭐 나는 더워서 뭐 이제 시원하게 활용하고 싶으시면 각방 온도 조절기로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 보러 가보실게요. 자, 여긴 세 번째 방인데요. 다용도실이 딸린 세 번째 방인데, 대부분 집 가보시면 다용도실이 딸려 있으면 그 방은 굉장히 좁아지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용도실이 딸린 방인데도 정말 널찍하고 크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공간을 세탁실로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여기다가 뭐 드레스룸 또는 서재로 추천드리는 방이고요. 나는 자녀가 많아서 자녀방으로 활용하신다 하셔도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도 각방 온도 조절기가 있어서 시원하게 활용 가능하시고 따뜻하게도 활용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이쪽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 가능하십니다. 자,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 또한 정말 넓고 크게 잘 나와 있는데요. 다용도실에도 창이 정말 통창으로 크게 나 있어서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 뭐 세탁기 놓고 건조기 놓고 워시타워 사용 가능하실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이쪽에 뭐 수납장 짜놓고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메인 화장실인데요. 메인 화장실도 정말 넓게 잘 빠졌고 유리 샤워부스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과 지금 샤워기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에서 샤워를 하셔도 물이 안 튀게끔 샤워 부스가 있어서 건식으로 활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집은 욕실에도 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추워서 샤워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녀분들 씻길 때 난방이 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씻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젠다이 선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미러장, 수납장, 수납용품 충분하게 수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세면대, 변기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을 둘러보았는데요. 여기 현장, 저희 집들이TV가 가격 인하만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현장인데요. 드디어 가격 인하를 해서 저희가 촬영을 왔습니다. 여기 현장 4베이 구조로 정말 구조 또한 잘 나와 있는 현장인데요. 대가족분들 또는 신혼부부께 정말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방화동이나 마곡 일대에 가격 대비 가장 평수가 큰 현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아래 상세 내역 누르셔도 나오니까 상세 내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TV 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